2012년 맨하탄에서 처음으로 풍수방장이 돼서 뭔가 새로운 메뉴를 해야 되는데 비프 부르기뇽이라는 프렌치 갈비찜이 있어요. 부르기뇽은 굽다가 와인을 넣고 오븐으로 들어가요. 맨하탄 갈비찜을 이렇게 만들어볼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박이 났죠. 그러고 나서 유엔 총장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되게 이제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투머치 토커 클레이 그리고 이 그분들 제가 없는 날 왔다 갔어. 완전 좋아하는데 오븐으로 옮겨서 속을 익힐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언제든지 저도 좋아요. Excuse me. 아 이런 거야. 네. 안녕하세요. 오. 아 안녕하세요. 와 예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대. 오늘 뭐 특별한 거 해주신다고 해서. 특별하기보다는 익숙한 메뉴를 레시피로 개성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서 했었던 그런 요리를 응용을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보여드리는. 미국에서 왔다 하면은 LA 갈비가 있어요. 근데 저는 뉴욕에서 왔거든요. 제가 뉴욕에서 했었던 응용을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보여드리는 제가 만든 갈비, 뉴욕 갈비. LA 갈비하고 네. 제 셰프님이 하시는 뉴욕 갈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모양새가 달라요. 보통 갈비라고 하면은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살을 떼서 양념을 하잖아요. 그 LA 갈비는 이 통으로 썰어버리는 거예요. 뼈 반대로. 저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통, 갈비 뼈 그대로 잘라서 통째로 재우는 거예요. 살이 붙은 뼈 그대로 재워서 이걸 나중에 이제 살을 떼서 따로 구이를 하고 뼈도 따로 구워서 쉽게 드실 수 있게. 제 요리는 다 근사한 요리가 쉽게 나오는 게 제 요리거든요. 아 정말 기대되는데 진짜 빨리 좀 진짜 해주시죠. 아, 네 빨리 할게요. 하기 전에 좀 필요한 거를 좀 사러 시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봄이니까 봄나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채소를 가지고 뉴욕 갈비랑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거 사시려고요? 좀 봄나물이라고 하는 것들 참나물, 방풍나물 그런 것들을 좀 샐러드를 만들려고요. 오 배봐 배 진짜 크다. 아줌마 혹시 참나물 있어요? 네. 방풍은? 방풍나물은? 오, 다 있네. 이것도 색 선명하고 줄기 짧은 거, 줄기 길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좋거든요. 충분 주시고 방풍도 참나물, 방풍나물 그리고 달래 알이 좀 많이 통통하고 향이 센 것들을 사면 좋거든요. 3,500원. 네. 예, 싸니까. 저희가 재래시장이 마트보다 훨씬. 그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준비했죠? 우대갈비. 이게 이제 우대갈비인데 이거를 이제 통으로 원래는 LA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뼈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를 이대로 자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갈비가 보이잖아요. LA갈비 볼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갈비 동그란 거 이렇게 있는 거? 네. 저는 그거에 놀랐어요. 진짜로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보면은 여기에 이걸 이제 실버 스킨이라고 하는데 이거 근막이잖아요. 이거 무조건 제거해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은 질겨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실버 스킨이랑 지방이랑 달라요. 지방은 굳이 제거 안 하셔도 돼요. 드시면 되니까. 그리고 조리를 할수록 연해져요. 이 근막 실버 스킨은 조리를 할수록 딱딱해져요. 더 질겨지고. 그리고 이제 양념. 자, 배. 제 레시피는 간단해요. 그리고 양파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마늘 생굴은 생이니까 독소가 있어요. 끝에 하셔서 넣으시고 향 좋고 깊은 맛 나라고 표고버섯 갈리기 쉽게 조금 넣어도 좋고 그리고 설탕 후추 꿀 조금 와. 저만 좀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잡내 같은 거를 대피로 잡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너무 세니까. 너무 세니까. 불고기 재울 때는 4:1. 그리고 갈비 찜을 할 때는 7:1. 왜냐면 갈비찜은 그만큼 조리 시간이 길잖아요. 물이 더 많아도 양념이 배거든요. 그래서 넣고 아, 너무 좋아요. 덮고 짠! 하루가 됐어!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다 재워졌습니다. 충분히 양념을 먹었죠. 아, 어저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 분명히 두 개 재웠는데 왜 세 덩이가 나왔지? 둘 같이 넣어놨더니 불도 꺼주고. 자, 구독과 좋아요 언제든지 저도 좋아요. 단호박을 갈아서 소스처럼 퓨레를 만들 거예요. 자, 굽기 쉽게 너무 얇지 않게. 오일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바닥에. 그리고 위에 다시 한번. 자, 덮어서. 다 익기 전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스팀 효과를 좀 주고 이렇게. 조리가 되고 있으니까 갈비를 먼저 구워볼게요. 이 칼이 이럴 때 좋은 거죠. 쭉. 네. 데코레이션으로 좋죠. 있어 보이니까. 자, 이렇게 스테이크 구울 때처럼 겉에만 색깔을 내주고 안에는 오븐으로 익힐 거거든요. 오븐으로 옮겨서 속을 익힐 거예요. 자, 이제 단호박이 거의 익었어요. 이렇게 색깔이 올라와. 이건 탄 거 아니에요. 제가 찾는 색깔이 이거거든요. 예. 네. 아, 맛있겠다. 트러플 조금, 살짝 과하지 않게. 후추. 조금만 잘 돌아갈 수 있게. 오, 됐어요. 그럼 지금 소스 됐고 고기도 준비됐어요. 아까 보셨듯이 시장에서 콩나물 그리고 참나물을 좀 사왔어요. 그리고 달래랑. 그래서 저는 오늘 달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많이 쓰는 적양파 같은 거를 안 샀어요. 이게 부추과잖아요. 그래서 파의 알싸한 향도 나고 부추에 그리고 마늘의 향도 맛도 좀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거 있으면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뚝뚝 같이 넣어서 갈비도 조금 달고 단호박도 달고 그래서 신맛으로 톡 잡아줄 수 있는 비율은 7:3. 네, 주 조금. 주. 자, 아까 20분 맞췄는데 지금 12분 됐거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끄고. 저는 이거보다는 사실 좀 덜 익히는 편인데 부드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단호박을 조금 이렇게 쌓아주시고 완성이 됐습니다. 자, LA 갈비 대신 뉴욕 갈비. 조금 더 푸짐하고 두터운 고기를 즐길 수가 있고 단호박과 봄나물 샐러드랑 같이 먹는 계피향이 있어서 조금 더 색다른 맛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피디님도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같이 묻혀가지고 같이 샐러드랑. 와, 저는 이거 쌈싸서 먹을래. 이거 여기 있잖아요. 아, 먹여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진심 안 느껴지지? 자, 오늘도 저만의 레시피를 여러분들의 레시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든지 저도 좋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뵐게요.